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 출발한 뉴욕 증시, 오늘은 혼조 출발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오늘 시작되는 가운데 내일은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백악관에서도 CPI가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밝혔고, 이에 9%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도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이른 것이었을까요?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또 한 주가 빨리 지나갔네요. 또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베이지북 발표, 또 CPI 발표 상당히 중대한 발표들이 남아 있죠. 그죠? 거기다 실적까지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거기 포함이 돼 있고요. 어떻게든 뭐 하락장이 됐든 상승이 됐든 내일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그죠? 전혀 걱정 없습니다. 우린 뭐 양방향으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긴장하지 마시고 내일 정확히 방향성을 보시면서 알찬 매매 또 성공적인 투자 전략 짜 나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많이 준비했습니다. 좀 이따 잠시 후에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또 경계감도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도 시장 면밀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 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수요일 미국 6월 CPI 발표와 2분기 실적 발표 경계감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 인덱스 108달러 돌파 속에 약세가 지속되며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5일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강화되며 수요 축소 우려에 100달러를 이탈했습니다. 유로 FX는 200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유로와 1달러가 같아지는 페리티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요 상품들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0.21% 상승한 11,91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28% 하락한 온스당 1,72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6% 떨어진 배럴당 9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5% 하락한 1.00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과 시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또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죠. 이에 따라서 시장도 굉장히 경계감이 짙은 상황입니다. 이 등락을 오가는 모습인데요. 빨간불과 파란불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빨간불을 켜다가 방금 조금 전 또다시 하락전환 하는 상황인데요.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차트 보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차트를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게 투자 전략에서
그 진입을 할 때 시향을 먼저 체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일봉을 먼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일봉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저번 주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제가 5일 이평선이 이제 붕괴가 되면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결국엔 기술적 반등일 것이다. 예상이 맞았어요. 그래서 어제 2%가 넘는 하락을 연출을 했죠. 그래서 결국엔 지금 그 오늘 같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자, 5일평선을 강하게 저항을 받고 지금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키포인트는 뭐냐? 자, 밑에가 이제 이 녹색이 21일평선입니다. 그죠? 21일평선이 오늘 붕괴가 될 겁니다. 분명히 붕괴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11,500에서 한 11,300 그 라인까지도 지금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 매수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무조건 매도로 장기적인 어떤 투자적을 가져가셔야 된다. 그렇게 요표를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진입가는 좀 제가 시간이 좀 너무 와가지고 좀 늦었는데 이게 대세 하락점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윙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지금 밑에 보시면 자, RSI가 지금 거의 지금 뭐 70도 가까이 꺾였죠. 여기 보시면.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35도 이상 꺾이게 되면 강한 하락장이다. 예,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자, 밑에 MACD 보세요. MACD가 추세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똑같죠. 거의 7, 80도 가까이 되는 엄청난 지금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상태면요. 완전한 하락장으로 지금 전환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수익으로 가는 게 맞는데 자, 지금 11,910에서 20라인까지 만약에 다시 올라왔다. 그래서 이 빨간 게 60일 이평선입니다. 이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11,900에서 11,920 그 정도까지 한번 다시 올라갔다가 강한 저항을 받으면 거기서 수익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걸 제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오늘도 시간에 강하게 말씀드리니까 목요일 날 나와서 결과를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900에서 11,920 그 라인에서 수익 매물 한번 가져가 보셔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매도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3%를 돌파했다가 다시금 급락해서 2.9% 초반선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 7월 미 증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시장 어떤 방향으로 보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시장에 네. 대해서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준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7월 달에 뭐 상당히 이런저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7월 미증시 다시 하락장으로 갈 것이다. 예, 거기다 일단은 대제목을 좀 달아봤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미국 기업들 실적입니다. 뭐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이제 발표가 이루어지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서머리를 한다면 일단은 좋은 결과는 안 나올 것이다. 예, 그렇게 일단 결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근거 자료가 뭔지 첫 번째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제 미국 기업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게 EPS 단기 순이익이에요. 단기 순이익. 그래서 EPS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S&P 500을 제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 이제 S&P 500이 500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치주, 기술주. 근데 500개 기업 중에 어떤 이제 부정적 EPS 가이던스를 이제 제출한 곳은 103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미래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중에 이제 103개 기업 중에 71개, 거의 한 70% 육박하죠. 70%에 육박하는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지금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여기 이제 2분기예요. 이 쿼터. 그래서 2분기가 이제 71%. 그래서 1분기보다 상당히 뭐 지금 그래프 자체가 조금 높여 올라갔죠. 근데 수치가 뭐 자금에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간 걸로 수치상을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 기업들에서 EPS 지금 1차적으로 안 좋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원인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5월 달부터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4월 달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5월 달부터 계속 방향이 안 좋게 흘러갔죠. 이제 원인이 여기 세 가지 원인입니다. 자, 높은 인플레이션, 강달러, 고유가. 그죠? 자, 일단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비 심리가 지금 위축이 되고 있어요. 주택 구매도 줄어들고 있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어떤 EPS 자체가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고. 자, 강달러. 오늘 보십시오. 지금 뭐 원달러만 해도 1310원을 좀 돌파를 하고 있죠. 이게 당분간 지속이 상당히 될 것이다. 1300원대가 간지가 지금 일주일이 넘어가요. 그만큼 거기다가 이제 좀 이따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유가도 지금 문제가 되죠. 그죠? 고유가. 자, 고유가가 5월 달만 해도 어땠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미국이 한 4.5달러 갤런당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제 6월 달엔 5불이 넘어가는 그런 사상 초의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해서 EPS가 지금 부정적으로 나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미국 기업들이 또 바라보는 부정적 가이드스예요. 그러니까 경제 전망을 안 좋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500개 기업 중에 또 어떻습니까? 238개 기업만 이제 6월 30일 날 가이던스를 발표를 한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애플은 또 그렇죠. 1분기 때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제가 그 분명히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이던스를 참 내놓기가 기업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238개 기업들이 일단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자, 이 중에서 132개 기업이 약 60%죠. 부정적으로 이제 어떤 수치를 내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이제 기술적인 거죠. 그래서 이 빨간 게 부정적인 기업들 수치입니다. 27. 그죠?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죠? 이건 뭐 당연히 원자재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제일 이 나스닥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나스닥 관련이.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S&P500에 비해서 상당히 낙폭이, 하락폭이 좀 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컨슈머, 소비, 유틸리티죠? 아까도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한 10개 기업들이 안 좋게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면 인더스트리얼, 산업 쪽에 한 10개 기업들이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다. 근데 그나마 지금 제가 보는 건 뭐냐면요. 나스닥에 비해서 S&P가 이제 그나마 선봉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에너지주가 여기 포함이 돼 있죠.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등등에 있는 에너지주 회사들이 상당히 엄청난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어서 그나마 S&P가 지수 하락폭을 제한해주는 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EPS, 미국 기업들이 바라보는 우리 경제, 미국 경제 상황들 전체를 봤을 때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하락이 7월에도 이어질 것이다. 첫 번째 근거가 그 자료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중요한 거, 우리 CPI죠, CPI. 그죠?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희한한 게 원래 베이지북이 6월 달에 이제 초에 발표가 돼요. 그죠? 6월 1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데, 이 공교롭게 내일 같이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가늠할 수,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가늠할 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일 또 이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근데 뭐 아까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백악관에서도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예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과 뭡니까? 베이지북은 누가 벌써 오픈을 한 거죠. 다 보고 나서, 아, 이게 안 좋게 나오는구나. 12개 지역. 그죠? 그것도 이제 차후에 또 제가 거기에 결과가 나오면은 다음 주간에 세부 분석해서 또 말씀드릴 시간을 갖고. 자, CPI 양방. 자, 예측지 안 좋습니다, 지금. 자, 여기 보시면 8.8%로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왼쪽에 있는 화면이 YOY입니다. 전년도, 그죠? 전년도. 그래서 전년도가 8.8%. 저번 달엔 8.6%였죠.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1%까지, 아니, 9%까지도 얘기하는 지금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있잖아요. 만약에 8.6% 이하로 나온다.
8%대가 보인다는 건요, 인플레가 아직도 해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얘가 그 프로테이지가 한 5, 6% 정도 내려와야 그래도 좀 안심하는데, 거리까지 내려오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YOY만 보고 봤을 때는 상당히 내일이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게 MOM이에요. MOM. 분할물이죠.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중요한데 여기도 지금 어떻습니까? 예측치가 저번에 1%였습니다. 그죠? 그다음 이번에는 1.1%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어쨌든 0.1%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불과 옛날 3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어떤 저물가 저성장 시대다 보니까 어떤 이제 데이터가 전년도 가지고 어느 정도 와이 갖고 데이터 근거 자료가 됐는데, 자, 이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MOM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을 좀 해야 된다. 그럼 여기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6품의 에너지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핫 이슈가 뭡니까? 16품하고 에너지예요. 그죠? 근데 포함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라는 거는 상당히 또 안 좋은 우리가 수치로 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원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가 석유, 농산물, 식료품, 이것 때문에 급등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2분기까지는 계속 흘러갈 것 같고, 3분기 이후 한 9월 정도나 조금 안정이 될까. 그때는 또 뭐 열어봐야 되겠죠, 상황들을.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엄청나게 또 올라갔다는 거예요. 5월보다 0.2%가 상승, 6.8% 나와 있어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그만큼 인플레이션 자체가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백데이터가 돼서 내일 CPI 발표가 안 좋은 상황으로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CPI 향방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증가다. 저 파월이 이제 그 상원 하원 의원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 90번을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을 없었다? 그건 아니에요. 자, 인플레이션이 90번 언급했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우리가 정확히 해석하고 이 어떤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기술적 반등이라고, 결국엔 그게 지금 맞아떨어서 어제부터 계속 지금 하락장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을 왜곡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엔 지속적인 증가는 뭡니까? 소득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부 뭐 기업들은 뭐 월급을 올려줄 수 있으나 일반 뭐 제조사들은 올려주기가 상당히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는데 무역 적자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월급을 올려줄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 스텝에 또 자이언트 스텝 이상까지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거기까지 나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소비 심리는 더욱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스럽게 좀 CPI 방향을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확히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 상반기, 하반기가 있잖아요. 그죠? 자, 6월까지 상반기고, 그 다음에 7월부터 하반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방향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제가 오늘 추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1번 맨 왼쪽에 화면을 보시면 2020년 올해죠. 올해 상반기에 S&P500이 마이너스 20.6%의 하락을 연출을 했어요. 자, 거기에다가 과거 2008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만 해도 마이너스 12.8%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보다 거의 지금 상당히 높은 거죠. 그죠? 거기다 오른쪽 나스닥 한번 보시죠. 나스닥. 자, 나스닥 보시면 올해 지금 상반기에 29.5%. 근 한 30%의 하락장을 연출을 했어요. 그다가 이제 2008년을 보니까 2008년으로는 13.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들이 연출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숫자가 여기서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가 지금 흘러가는데 자 2008년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S&P500은 마이너스 29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상반기보다 거의 많이 거의 있고 반 가까이 그 40% 가까이 떨어진 거죠. 그죠? 나스닥은 더합니다. 나스닥은요 31% 떨어졌어요. 배 이상 떨어진 거예요. 배 이상. 자 그러면 이게 답이 나오죠. 여기 퀘션이 있는데. 자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자 금융위기 때는 어떻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없었잖아요.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금리까지 올리고 인플레이션까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 있는 상태에서 과연 플러스로 전환이 될까요? 퀘션입니다.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십시오. 저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이 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우리 국내 선물도 여기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것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스피. 자, 코스피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자, 코스피. 2022년 마이너스 21.7%의 하락장이에요. 그죠? 자, 이거는 뭐 코스피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1998년이 뭡니까? 이때가. IMF 때죠. 이때보다 더 안 좋아요, 지금.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걸 딱 봤을 때. 한국장이 미국보다 더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 뭐예요? 이제 그 가끔 언론에서 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 IMF급의 위기가 한국에 지금 찾아올 것이다. 이 표를 보면서 제가 그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역대급 2위예요. 역대급 2위. 그럼 1위는 언제냐? 1990년대예요. 그때는 우리나라 뭐 증권사가 뭐 그때 태동할 때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22.3%. 자리를 안 잡을 때니까. 뭐 이때는 이해하더라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밑에 보면 2008년 마이너스 11.7%입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배가 가까이 지금 10%가 더 넘는 그죠?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퀘션 또 나오죠. 퀘션 한번 던져보자는 얘기예요. 자, 퀘션 던져보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 결과치만 보더라도 미국보다 상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 가계 부채 그 내간 여러 가지 악재들 미국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 코스피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 이 포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자, 달러 인덱스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달러 인덱스. 자, 이거 보시면 제가 6월 달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2001년, 2002년 닷컴 버블이죠. IT. 그때 상태까지 올라올 수 있다. 벌써 지금 올라와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요 선 보이시죠? 선. 그죠? 요 선, 요 왼쪽에 있는 게 지금 2001년, 2002년이에요. 자, 여기 벌써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죠? 자, 이거는 원인이 어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 가면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원인은 뭐, 코로나, 상하이 재봉쇄 지금 한다 그러죠. 거기다 카지노, 뭐 마카오 쪽에 또 이제 이 뭐,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는 카지노 영업을 다 제한을 시키겠다. 예, 그런 게 원인이 됐고, 자, 두 번째는 또 없다. 유럽발 경제 침체. 러시아가 이제 가스관 다 막아버린대죠. 예,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게 더블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을 연출했다. 뭐 아직은 제가 지금은 좀 보지 못했는데 아마 요 근접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상당히 위험에 지금 처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국채, 미국 국채 금리예요. 미국 국채 금리. 이게 지금 상당히 또 심각합니다. 자, 이제 다른 이제 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이게 3개월물을 계속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3개월물이 아직도 상단에서 놀고 있죠. 3주 동안 이제 3개월물이 지금 상단에 놀고 있다는 겁니다. 무지하게 단기적으로 안 좋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치가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10년물 국채가 내려갔다고 하는데 10년물 국채는 둘째 치더라도 자, 2년물 국채가 어떻습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 녹색이 2년물인가? 녹색이. 녹색이. 그죠? 자, 이 스프레드가 간격이 좀 좁았다가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장기는 둘째 치더라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지금 처해져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단기적인 상황들이 불확실성이 이 국채 금리를 보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그 일반 투자자들도 지금 채권에다 많이 지금 자산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리고 있죠. 그래서 자,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미국에 대한 7월 이후에 어떤 증시 방향이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다. 좋은 소식보다는. 물론 이제 바이든이 7월 달 다 내일이죠. 그죠? 사우디 가서 이제 원유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원유가 이슈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이슈가 너무나도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만큼의 효과를 얻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고요. 어떻게 됐든 일단 다시 말씀을 우리 저 해외 선물 국내 선물 하신 분들은 내일 정확한 또 방향이 나오면 우리가 투자하는데 상당히 이로점이 많죠. 그러니까 전혀 겁먹지 마시고 천명만 믿으시고 한번 떠나 보십시오. 분명히 고수익 얻을 수 있게 제가 최선의 노력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경기와 물가 우려에다가 코로나19의 재확산까지 굉장히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짚어주신 것처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짓눌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여러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궁금증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125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6월 CPI가 안 좋을 거란 예상과 또 연준이 빅스텝을 할 거라는 건 시장이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순 큰 하락처럼 증시가 급락하게 될까요? 이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된 건 아닐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마스님? 근데 저는 이게 선반영이라는 말에 대해서 네. 너무 이렇게 남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안도를 주는 그런 것도 이제 어떤 단어인데 네. 이 선반영이 됐다는 거하고 실제로 반영이 됐다는 건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잖아요. 그죠? 네. 이제 완전히 피부에 와닿으면 어떡합니까? 적용을, 실생활에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와닿는 게 되게 이제 느낌이 커지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완전히 하락이 선반영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들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락이 연출이 될 거고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한 번은 더 가야 될 하락장이 분명히 펼쳐질 거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11월 대선 아직 남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은 더 한 번 또 하락장이 연출이 될 거고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음에 또 그 이제 7월 23일인가 4일인가 또 이제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자이언트하고도 그다음에 좀 1%까지 올린다는 그것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도 그 얘기가 또 나온다면 완전한 하락장이 연출이 될 것이다. 그렇게 대세 하락장은 당분간 지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님의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신이시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내일 금통위 금리 인상 빅스텝 그러니까 50베이시스포인트로 진행이 된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증시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증시 영향 어떻게 될까요, 마스님?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것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상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 빅스텝이 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 가본 길을 또 가시밭길이지만 가야 되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엔 이게 이 CPI보다 먼저 발표가 되겠죠.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오늘 아까 서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3대 지수가 하락장이 연출이 되면 네. 내일 저거까지도 안 좋게 나오면은
아, 2200원 시계 무조건 붕괴가 될 거고요. 최악의 경우 내일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이 되겠죠. 네, 목요일날 2200이 깨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또 아까 환율도 문제가 되죠. 그죠? 1350원까지도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하락장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아, 매우 거기다 이제 뭐 좀 이따 좀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공매도가 또 문제가 되죠. 공매도가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은 말씀이시지만 상당히 시장 자체가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참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마스터님과 든든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좀 자세한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도 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5일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전 거래일 또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6% 넘게 떨어지면서 배럴당 100달러 선이 깨졌는데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순방하는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수요 감소 우려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제 기름값 걱정 좀 안 할 수 있을지 또 당일 투자 전략도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차트 보고 네네네.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 참 이게 시장이 참 웃깁니다. 아, 네. 지금 이제 그 7월 5일 날 그죠? 예. 이때 이제 지표가 좀 안 좋게 이게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뭐 10%가 넘는 급락을 연출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뭐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바이든 대통령 방문한 거, 코로나 봉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지만 예. 저는 이거를 따르게 이때 상황이랑 똑같이 해석을 하고 싶어요. 경기 침체가 왔다. 예. 그래서 수요가 적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락이 하는 주요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요. 자, 관망을 드는 일은 딱 없습니다. 이게 제가 4월 달에 처음에 유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네. 자, 그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한 8월 정도 되면 네. 한 80달러 선 정도 내려와야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거기까지 안 내려왔어요. 네, 아직은 하락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섣부르지 않느냐. 네. 아, 네, 그래서 다시 또 반등할 수 그렇죠, 있다고 그렇죠.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왜? 키포인트는 푸틴한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지금 100만 명령 모아놓고 결사항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유가 하락은 당분간은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 당장 사우디가 뭐 그거를 당장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물론 구두는 하지만 그게 단기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락을 이렇게 이게 90달러까지 내려와야 돼. 솔직히 이제 90 이제 80이라는 숫자가 보여야 아 이제는 하락장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이제 80달러가 이제 80달러 보였던 게 한 거의 이제 3월 달이에요. 그 정도 내려와야 이게 그래도 안정적이다 봐야지 아직은 뭐 하락이다 단언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면서요. 일단 오늘 관망을 좀 해봅시다. 내일 바이든이 어떻게 결과물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그 발표에 따라서 뭐 속전속결로 가면은 정말 하락장은 맞아요. 근데 속전속결한 시간이 많이 지속이 되고 어떤 우크라이나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건 쉬운 장은 아니다. 네, 그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 푸틴 대통령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잠궜다라는 이런 뭐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비축유가 부족하잖아요. 예. 부족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든 뭐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휴가 시즌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코로나가 이제 중국 때는 봉쇄가 됐다고 하더라도 네. 아직은 소비할 수 있는 수요는 좀 아직까지는 많이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다 또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파이프라인을 잠갔다는 얘기는 뭐 석탄도 떼고 기름도 떼고 하게 해놓은 상황이 얼추 좀 동력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단은 비축유가 이제 전 세계 어떤 재고 자체가 턱없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또 비단예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가 뭐 극단의 조율을 일 생산을 5만 배럴 줄이게 되면 뭐 38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키는 뭐 가스가 됐든 원자재가 됐든 석유가 됐든 아직까지는 키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다. 러시아가 정말 이게 러시아가 정말 지금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이제 이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가 20에서 30불이에요. 그럼 어째 5만 배로 덜 생산해도 전혀 뭐 이익 보는 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걸 좀 예의주시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바이든이 단순히 사우디 가서 어떤 협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하락 대세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키는 푸틴한테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 이렇게 또 국제 유가에 대해서도 짚어봤는데요. 네. 그러면 또 바로 하루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통위가 바로 하루 앞둔 상황인데요. 기준금리를 7월에 50베이시스포인트 인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투자 전략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선물에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그 한국 상황들이 안 좋죠. 그죠? 네. 안 좋은데 오늘의 키포인트는 환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이요? 네, 환율. 네. 오늘도 연고점 공신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슈에 환율에 대해서만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아까 뭐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상당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빠른 하락장이 연출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올 때는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거의 스와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아, 좋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1310원.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죠? 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네. 1300원대가 올라갔던 적이 딱 세 번 있었어요. 아, 단 세 번밖에 없었군요. 네. IMF 때.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버블, 닷컴 버블. 예. 2001년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네. 딱 세 번 있었어요. 근데 IMF 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죠? 그럼 이제 네 번째가 온 거예요, 네 번째가. 그만큼 이제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이게 이 달러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여기 보시면, 자, 일단 자본 유출이 될 수가 있죠. 이건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수입 물가. 네? 자, 제가 5월 달에 이 말씀 드렸어요. 우리나라가 밥상 물가 수입이 80%에 80%. 네? 그럼 달러로 지금 우리가 결제를 하는데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것도 계절적인 요인인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가뭄에 난리잖아요. 우리나라의 국내에 소비되는 어떤 이 밥상 물가, 채소, 뭐 야채, 뭐 과일. 저도 이제 뭐 가끔 이제 와이프하고 마트를 가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놀라는데 뭐 여자분들은 더 안 놀라겠어요. 어쩌다 가는데도. 이게 또 문제가 되고요. 이제 무역량 감소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3개월 연속 적자죠, 적자. 그러니까 이제 강달러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안 좋은 상태가 연출이 돼요. 그래서 저번 달 6월 달 말에 어땠습니까? 1300원 딱 뛰니까 정부에서 개입이 나섰죠. 그래서 외환을 이제 곧 마이너스 94억 달러 정도 시장에 풀어서 일단 어떤 안정화를 좀 시키는 듯 싶더니 결국엔 어제부터 그죠? 다시 1300원 대를 향해서 열심히 좀 달려가고 있어요. 결국엔 어떤 외환 보유액에 대한 또 리스크가 또 우리가 상당히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아까 마지막
글로벌 금융 위기 13년 만에 1310원을 다시 돌파했다는 게 이게 가장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압이라는 게 뭡니까? 해지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때 한번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2020 코로나 때, 그죠? 코로나 때도 한번 했었고. 근데 그 이제 코로나 때 했던 게 작년 21년 말에 종료가 지금 됐습니다. 종료가. 종료가 되면 다시 수압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해야 되는데, 자, 올 그 5월 달에, 그죠?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외환, 서로의 외환시장에 대해서 동의하여 서로 협조를 하면서 어떤 수압, 그런 얘기를 이제 서로 협의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엘렌이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압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하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수압이라는 게 뭐 바로 하자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지금 우리나라 상당히 지금 긴박하게 흘러가는데 수압이 어떻게든 빨리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만큼 미국은 급하지가 않아요. 그죠?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이 인플레이션 수출할 것이다. 연말에. 상당히 지금 빨리 와고 있어요. 그 인플레이션 수출이 결국 강달러에서 예, 예, 자기 인플레이션은 다른 나라에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상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스와프를 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가 있다. 거기다 내일 금통이 또 빅스텝 밟잖아요. 그죠? 그럼 금리 역전은 뭐 기정사실이 되겠죠. 미국하고. 그럼 그 상태에서 스와프를 늦춰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본 유출은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엘렌 그 재무장관이 이제 오게 되면 어떻게든 빠른 그 어떤 포지션을 취해서 이 수압을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당분간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뭐 국내 증시가 하락으로 좀 가고 있는데 이게 좀 빨리빨리 돼야지 어느 정도 우리 이 금리의 역전 현상도 어느 정도 해지도 할 수 있고 보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은 너무나도 중요한 지금 예, 핫 이슈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국내 선물에 대해서도 또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골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골드는 10개월 들어서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오늘도 약세를 보이면서 온스당 1726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금값이다라는 표현을 쓰기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당분간 계속 약세가 될 전망인 것 같은데요. 차트 보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자, 이거는 뭐 오늘 항상 이게 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에 대해 다 아는 사항들이에요. 결국엔 강달러가 되고 강달러가 된다는 거는 일단은 금 자체가 안전자산으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거는 뭐 철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는 불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일봉에서 보여주잖아요. 그죠? 일봉에서 어제 하락장이 연출이 됐죠. 어제 종가가 한 마이너스 0.61% 빠져 있고 오늘도 지금 하락장이 연출이 되고 있고 지금 설왕설래 하면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락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강달러가 장관 지속되지, 그러니까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강달러는 인덱스로 좀 보셔야 돼요. 인덱스. 원달러는 우리 상황이고, 인덱스를 보셔야 돼요. 이 108, 이제 109까지 넘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금은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인덱스를 주의하시면서 어떤 매매 전략을 짜 가셔라. 시향이 그겁니다. 딴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 항상 보시면서 어떤 투자자를 짜셔야지 이상한 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마이너스로 제가 이제 하락장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지금 20일 이평선, 그 다음에 5일 이평선에 지금 걸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제 뭐 상단으로 끌어올리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대세는 하락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신다면 그 1730 라인 있죠. 예, 요 정도에 와서 저항 여부를 살펴보시면서 매도 전략을 짜 나가시면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모멘텀이 없어요. 저 RSI가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 매수 매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어떤 방향성이 전혀 없이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0일치 9시부터 이제 MACD가 추세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20일치부터 계속 하락장으로 연출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횡보라고 있죠. 횡보라고 있다는 어떻습니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미가 없다.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20일 이평선이 저항을 계속 받으면은 대세 하락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서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투자를 가져가시면 성원적인 투자를 분명히 할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이 달러만 독주를 하는 듯한 그런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저희가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또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또 준비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일 어떤 이야기 해주실 예정인가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내일은 뭐 베이즈빅, CPI, 또 네. 국내 증시도 너무 많죠. 그래서 오전부터 이제 금통위의 어떤 움직임, 행보도 봐야 되고 또 저녁에 또 9시 반에 그죠? 베이지북 CPI도 봐야 되고 내일은 참 정신없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정신이 없고 또 투자를 하시는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도 정신이 없고 근데 이제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그러면 1,000명과 함께 하시면 분명히 수익 내실 겁니다. 예, 오셔서 노란턱 돌아오셔가지고 말씀도 많이 나누시고요. 저는 꾸준히 시청해 오니까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시고 내일 저를 한번 따라오십시오. 예,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겁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내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 7월 하락장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그렇죠. 했는데요. 그러니까 7월 하락장에 재진입을 하는 시점에 대해서 또 그 타점을 알려주실 예정이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 주시는지 조금 더 짚어주시죠. 네, 뭐 네. 결국에는 저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스닥보다 S&P를 저는 더 선호를 해요. 아, 그 네.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스닥은 기술주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투명성이 이제 이 미국 증시 어떤 스탠다드가 아니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S&P 500은 뭐 아까 말씀 기술적 가치주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투자 전략을 짜는데 상당히 어떤 객관성이 좀 있고 예. 좀 믿을 수 있는 데이터다. 그래서 S&P를 가지고 내일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짜고 싶고요. 또 시간이 된다면. 바이든이 어떻게 결과를 나타낼지 모르겠지만 유과다 한번 제가 투자 전략 한번 짜보는 시간. 국내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에서 내일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근 시장 너무 어려워서 좀 이 손해를 많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무료 공개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9시 이렇게 두 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